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1시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도 증시는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장인데요. 특히 코스피가 11거래일 만에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증시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이번 주는 일단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거래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또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 결과를 전후로 해서 반도체주들, AI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주 연속 상승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 증시 산타랠리까지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시죠.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수 있어서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도 1시간 동안 이정혁 전문가의 매력에 푹 빠져 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만약에 말야 우리 공부했었더라면 지금 어땠었을까? 새벽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매일같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꼭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어때요? 올라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입버릇처럼 달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반드시 공부가 병행이 되셔야지만 수익을 꾸준하게 내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좋은 종목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우선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지금 이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환호성이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메가 MD 공략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됐죠. 지금 단 며칠 만에 메가 MD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3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고 계시고요. 오늘 보니까 잘하면 상한가 진입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또 진입을 했었죠. 노란톡방에서. 맞습니다. CCS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제 오후장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노란톡방에서. 뭐였습니까? 째려보세요 말씀드렸던 거 맞아요. 동양철강이었죠.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동일철강이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우리가 눌림목을 잡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째려보세요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함께 계속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오늘 오전에도 들어간 종목이 있죠. 잘 들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께 매일 아침마다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방송으로는 못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미지 파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자,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서 가면서 상승 마감을 하였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그렇죠, 4.5% 아래로 떨어지면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미 선물 시장에서는요, 연준이 빠르면 내년 5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인공지능 대표적 수혜주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무려 200%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거래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국내 증시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초에 수급적인 변화들이 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멋지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그죠? 환율도 그렇고 지금 상황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외인들의 매수세는 당연한 게 되겠죠. 왜? 우리 환율 공부했잖아요. 그죠? 환율 공부했고, 지수에 관련되어 있는 차트 공부했고, 그죠? 대내외적인 상황들을 체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외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은, 맞다. 자, 그런데,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 부분, 즉, 뭐예요?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작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연말에 상승장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레버리지 ETF. 자, 우리 ETF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ETF에 관련되어 있는 괴리율이랑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 ETF 종목들도 공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ETF 자금 쪽으로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외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지 또는 이 어떤 저 종목별 장세가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를 감안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시장에 이슈가 또 되고 있는 게 있죠. 어제서부터 뭐야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오늘 준비한 것 맞습니다. 바로 한동훈 우리 그 관련주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니 남들 다 이렇게 막 관심 갖고 있는데 우리도 관심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어떤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은요,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눌림목을 잡아내자. 아시겠죠? 자, 해서 오늘 관심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토비스와 오파스넷을 가지고 왔어요. 다른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큰 상승이 나왔거나 갑자기 큰 장대 양봉이 생겼을 경우에는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눌림목 잡으면 됩니다. 남들이 1,000원 주고 산 거 내가 왜 5,000원 주고 사요? 남들이 10,000원 주고 산 거 내가 왜 50,000원 주고 사요? 그렇죠? 자, 우리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 토비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반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어머나 너희들 굉장히 열심히 모아왔구나. 주가 관리 너무너무 잘했네. 그리고 나서 우상향으로 틀어놨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0,000원, 11,000원에 모았다라고 매집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모았어요. 18,000원에 터시겠어요? 10,000원에 모아서 18,000원에 과연 털까요? 아니죠. 그죠?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만약에 털었다라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털어냈다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거래량에서 나간 흔적이 없잖아요. 맞죠?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게 이거 추매잖아요. 이거 추매. 이거 추매에서 이 거래량, 이 거래량만 딱 보더라도 어머나 아직 도망 나가지 않았네 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만 확대를 해서 좀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 과연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에서 터진 거래량들 그리고 그 주가의 위치를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 12,000원에 모아서 여기에서 털었다라고 하더라도 설거지, 즉 남아있는 물량을 한 번 더 회전을 하면서 물량을 넘겨야 되는데 그러한 캔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토비스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무슨 관계냐? 네, 사법 염소원 동기도 있고요. 네,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분들인데도 그렇게 엮이는 거예요. 테마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이렇게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근데 저 사진 뒤에 회사 간판이 하나가 보여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차트 매니저 회사예요. 엮입니다. 엮여요. 세력들은 이러한 것들도 엮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차트를 오늘 오전에 흐름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중요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제가 라인을 좀 잡아왔는데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공략 이 지점이 명확하게 보이죠. 아, 긴가 미가 하면 안 돼요. 명확해야 돼요. 아, 오케이, 너 딱 들어 맞아 떨어졌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현재 가장 큰 형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어요. 이평선 공부했어요. 자, 5일선, 21선, 61선 다 위에서 뭐하고 있어요? 받쳐주고 있어요. 큰 형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가가지고 주가를 막 끌어올리고 있어요. 어때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격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래에 중요한 라인 세력 개입 캔들들이 있죠. 이 세력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캔들들이 있잖아요. 우리 캔들 공부에서 배웠어요. 세력만이 만들 수 있는 캔들. 그죠? 그 자리는 지켜낼 것이다. 그래서 요 구간 내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한번 볼게요, 여러분. 월봉에서도요. 2만치 상승이 나왔어요. 조정 주었죠? 조정 주고 나서 중요한 라인에다가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온 거예요. 지금 요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17,150원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18,000원까지는 당연히 올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전고점인 19,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 토비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보세요, 여러분. 원포인트예요. 자, 종목에 호재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뭐예요? 맞아요. 인수합병이에요. 인수합병. 그죠? 인수합병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 뭐예요? 맞아요.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때요? 지금요, 컨센서스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발표가 나오고 있고 이 상태로 만약에 최종적인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흑자 폭도 굉장히 개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 얘네들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 토비스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오파스넷이 되겠습니다. 자, 오파스넷도 마찬가지.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너희들 거래량이 어마어마했구나. 어마어마했구나.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뭘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죠. 유통주식수를 체크하셔야 돼요. 유통주식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작정하고 나서 뭔가 계좌에다가 힘을 모아서 빵 터뜨려버리면 어때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상승 패턴들을 만들어주는 거기에다가 굉장히 강력한 힘들이 동반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무언가의 이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오파스넷에 들어가 있던 세력들은 야, 뭔가 하나라도 걸리면 걸려라. 내가 그거 이슈 만들어갖고 상승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죠. 거래량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도 지금 동일하게 터지고 있는데 얘네들도 자, 우리 지난 우리 월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공략했던 그 종목과 같죠. 뭐예요? 뭐가 같아요? 저점을요. 높여가고 있어요. 저점을 높여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명확한 흔적이라 그랬죠. 무슨 흔적? 세력들의 계좌의 평단에 대한 정확한 흔적이다. 이 평단을 구하는 공식들 또는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을 유추해내는 것들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아, 얘네들이 지금 이 정도 가격이 되겠구나. 그러면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본인들 계좌 손실 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자도 내야 되고요. 어마어마해요. 은행에서 얘네들 대출해줍니까? 안 해줘요. 네, 사채시장에서 막 돈 땡겨오는 거예요. 이자 계속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찾아내는 캔들이 뭐예요? 쫀즈봉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파스넷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 오늘 오전의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중요한 라인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좀 그어왔어요. 그어왔는데 지금 그 구간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밑꼬리, 자,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4일에서 5일 동안 이 구간에다가 가둬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3일 버티면 많이 버틸까요? 지겨워서라도요, 이거 던지고 다른 데 들어갑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테스트하면서 받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내용에 따라서 종목들이 급격하게 움직일 겁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막 이렇게 테마성 있는 종목에다가 그냥 막 몰빵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공부용으로만 보시고 아직 초심자분들은 한 주씩만 매매에 참여해서 공부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월봉 보세요.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여기에서 2만치 올리고 올렸죠? 올렸어요. 조정을 계속 주면서 올려주고 있단 말이죠.
흐름 자체,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바라볼 때에도 분명하게 우리는 어때요? 이 종목의 상승으로 인한 수혜를 조금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관계냐고요? 맞아요. 사법연수원 동기래요. 대표 이사인가요? 그 사내 이사가 뭐 이렇게 그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실적 보세요, 여러분. 작년에 영업이익보다 지금 벌써 얼마를 해놨어요? 굉장히 잘 해놓았죠? 실적도 잘 되고 있고, 테마성에 엮여 있고, 추세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고점에서 나간 흔적은 없고, 이러한 포인트들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매매를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동훈 장관 테마가 벌써 나왔어요? 예, 네, 그죠?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테마들 계속 연결돼서 나오겠죠? 뭐예요? 내년 총선은요, 정말 큰 이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내년 12월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공부해서 수상한 종목들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을 챙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며칠 동안 누적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요, 막 환호성 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예. 지금요, 한 종목만 가지고서도 며칠 만에 30% 이상의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서부터 안내해드리는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매매할 거예요. 어제 오후장에 CCS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수익 냈죠.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할 거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QR코드가 편하신 분들은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네모난 박스 안에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듯이 스캔하시면 됩니다. 인식이 제대로 되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는 영어로 된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화면 위에 뜨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때 저희가 참여코드라는 걸 걸어두었는데요. 7788로 비밀 번호처럼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7788 숫자 네 자리 기억하셔서 노란톡방 차질 없이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죠. 샵 3772번으로 이 메시지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내용 보내실 때는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세 글자만 딱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인식을 해서 메시지 링크로 보내드립니다. 마찬가지 같은 톡방으로 입장하는 링크니까요. 들어오실 때 7788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톡방이 사실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13일에 오픈을 했는데 지금 한 5, 6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벌써 500명 넘는 분들이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11시 50분까지만 딱 열려 있으니까요. 얼른 필요하신 분들은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오프라인 강의 정보 등도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오후에 또 매매한다고 해주셨는데 무료 강의도 있잖아요, 전문가님. 무료 강의는 어떻게 들으면 되나요? 자, 여러분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로 오시기도 힘들고 그죠? 대구에 계신 분들이 오시기도 힘들고 제주에 계신 분들이 오시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에는 많은 스터디를 진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향후에 계속적으로 뭐 포항도 가고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막 찾아뵐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오시기 전에 힘드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무료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들께 생방송도 진행을 하고 생방송 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제주도에 살아요. 아, 난 저기 충청도 서산에 살아요. 응,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어디 가서 공부할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채널에 들어오셔서 종목들을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 머니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숫자놀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정말 피 같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셔서 함께 같이 좋은 수익들 많이 냈으면 좋겠고 어제 저녁에도 막 저녁 12시까지 막 이렇게 막 영상 찍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생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여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게 있어요.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가져다가 언제까지 가져? 종목을 물어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니저님, 네.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요. 요거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때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드려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네, 뭐라고 대답합니까? 좋아요. 좋아요. 하고 대답해드려요. 네. 점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점쟁이가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매수가, 평단, 비중,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장기적으로 그 종목에 들어갔는지 단기적으로 그 종목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체크는 하셔야 되겠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끔 하셔야 돼요. 나는 단기적으로 종목을 보는데 삼성전자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3% 수익에 목숨을 걸겠다. 이러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죠? 해서 종목별로 단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그리고 조금은 방망이를 길게 잡고 가는 것들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요. 공부하시면서 함께 매매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3개월을 배운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막 승승장구 하시기에는 조금은 무리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손실은 줄이실 수 있습니다. 손실을 줄이는 게 곧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손실을 줄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딱 3개월만 좀 공부를 해보세요. 매일매일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떻게 저녁에 한 20분에서 30분 동안만 영상 보면서 공부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한 걸 가져다가 내일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흐름을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사거니 팔거니 하는 곳이 주식시장이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조금만 공부하시잖아요. 승률 분명하게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3개월만 눈 딱 감고 학원 다닌다. 일주일에 한 번 20분에서 30분 집중해갖고 영상 보면서 주무시면서 영상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은요. 여러분들 네,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차트 매니저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막 개인적으로 막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개별 상담 절대 진행 안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저냐고요? 사진은 제가 맞네요. 예. 네. 이거 지금 4층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4층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야, 차트 매니저 저놈 저거 머리도 빠박이에다가 저거 캐릭터 괜찮은데 아니, 쳐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두 개, 세 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더라고요. 4층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여기에 따라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1인 매매 같은 거 절대 진행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으면요. 신고하세요. 아시겠죠? 신고해버리세요. 거기 이 프로그램 앱 자체에 신고하기 버튼이 있으니까. 저는 우리 이데일리에서 방송하는 노란톡방 외에 절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구간이 없어요. 그 제가 강의하는 채널 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데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괜히 피해보실 일 없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제 CCS도 그랬고요. 그죠? 메가MD도 그랬어요. 들어가는 데는 다 들어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수상합니다. 동양철강 여러분. 째려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왜? 그 흐름들이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거래량을 찾아야 된다. 거래량. 이 거래량이 정말 중요한 건데 어떻습니까? 키움증권 기준 0하나 0하나 창을 딱 여시면 이렇게 키움 현재가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가운데를 싹 보시면 뭐가 있어요? 주식수가 나와요. 주식수. 얘는 뭐다? 그 종목에 상장되어 있는 총 주식수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주주 물량 빼고 다 빼고 나서 실제로 지금 막 거래가 되고 있는 그 주식수를 딱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마우스로 한번 딸깍 클릭하시면 얘가 유통수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 유통수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오늘 본 거래량이 이만치예요.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의 거래량이 이만치예요. 그럼 이 과거에 얼마만큼 거래가 터졌던 종목인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유통수에 대비해서 얼마가 터졌는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문가분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유통수도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느냐고요. 맞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무료 강의 영상을 막 찍어서 올려드리면 거기에 제 차트에는 이렇게 유통수가 표시가 되다 보니까 막 이제 생방송 중에, 유튜브 생방송 중에 막 질문을 하세요. 아니, 이거 저는 없어요. 이거.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설정하는 거 쉽습니다. 차트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을 따가시면은요, 이렇게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올 거예요. 요 탭을 딱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 여기에 유통 주식수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고 화살표를 누르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쏙 들어오면 여기에서 적용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이렇게 유통수가 나타나게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거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색상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거래량의 색상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차트는 기본 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일 거래량에 대비해서 오늘의 거래량이 많으면 빨간색, 전일 거래량에 비해서 오늘 거래량이 적으면 파란색,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어디가? 여기가. 요 막대 표시가. 그런데 저는요, 얘를 색깔을 좀 바꿔놔요.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더라도 그래 오늘 거래량 빨간색이 그래 사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색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요. 자, 요 막대를요, 더블클릭, 따닥!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표 설정 창이 나와요. 지표 설정 창에서 다른 거 만지실 필요 전혀 없고요.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한다?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와 동일하게 만든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저 거래량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설정하시고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왜냐면 본인도 그 차트를 보고 있는데, 제 강의 영상을 보면서 본인도 그 차트를 보고 있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죠? 아니, 같은 종목인데 왜 차트가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방송에서는 요 정도만 알려드리죠. 이거 지금 방송 굉장히 짧거든요. 50분이면 정말 짧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그 무료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뭐 재무 추이를 보는 것들, 엑스레이 현재가 뭐 밀려있는 것들 보는 것들, 지금 현재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지 보는 것들, 각각의 이러한 창들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공부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 매도예요. 그린생명과학, 우리가 들어간 지 불과 며칠도 안 돼갖고 어떻게 했어요? 어제, 그죠? VI가 발동이 걸렸고, 오늘은 메가MD가 또 VI 발동이 걸리고, CCS가 걸려주고,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지금 VI가 발동이 걸리고 있는데, 그냥 발동이 걸렸다? 박수치면서요. 굳이 매도 안 해도 돼요. 왜? 왜? 자동 매도 해놓으셨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매도 설정 안 해놓으신 분들은 안 돼요. 어제요, 여러분. 우리가 또 공략을 했던 한 종목이, 그죠?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종목이요, 오늘 5% 찍었죠, 바로. 그죠? 근데 자동 매도 설정하신 분들은 어때요? 수익 챙기셨을 거예요. 근데 자동 매도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예, 2%, 3%, 어떡하지, 이러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 자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0624 창이에요. 0624 창을 여시면, 요렇게 자동 감시 주문 실행 탭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잔고 버튼을 딱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잔고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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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이다. 딱 클릭을 했어요. 어때요? 스탑로스 옆에 가셔갖고 스탑로스를 딱 클릭을 하면 이익 실현, 이익 보전, 손실 제한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자, 이익 실현에다가 체크. 딱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매입 단가가 나와요. 평단이 나와요. 그러면 내 평단을 기준으로 몇 프로? 5%, 7%, 10%에 자동으로 매도를 해라. 얼마에?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면 자, 5%, 7%, 10%에다가
50만 원만 매도되게끔 설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절반만 매도되게끔.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익 챙기고 나서요. 얼마든지 추격하면서 수익 길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도 설정 안 하고 맨날 보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 좀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근데요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금이 100만 원이었어. 100만 원. 내 수익금이 10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막 얘가 올라가가지고. 근데 매도를 못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봤더니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빠져가지고 내가 수익금이 6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60만 원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40만 원 어디 갔어? 나 원래 100만 원 수익이었는데 60만 원밖에 못 벌었네? 나 40만 원 손해봤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자동 매도를 해 놓으시고 나서 추격을 하면서 목표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나는 HTS 말고 MTS로 해. 차트 매니저, 이거 휴대폰으로도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겠죠. 됩니다. 어디예요? 휴대폰 주문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 상단에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있어요. 얘를 딱 클릭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잔고들이 막 나올 거예요. 요 잔고를 클릭을 하시고 어떻게 5%, 7%, 10%에다가 자동 매도 설정을 해놓으셔라. 매일같이 하실 필요 없어요. 한 번 해놓으시면 며칠 동안? 여기 나와 있죠? 90일 동안. 9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시던 병원에 입원을 하시던 운전을 하시던 아이를 돌보시던 아이들을 가르치시던 예. 업무 보시는 동안에 주가가 내가 설정해 놓은 5%, 7%, 10%에 도달을 하면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러면 점심 먹고 와서 딱 봤더니 어머나 어머나 팔려 있네. 어머나 어머나 기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 매도 반드시 꼭 하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쉽고도 중요한 내용인데 막상 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해놓으시고 매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런 것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요거를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매매 패턴이요. 주매매가 하나 있고 항매매가 하나 있고 타매매가 이렇게 있어요. 대표적인 매매입니다. 상승장에서 쓰이는 매매, 하락장에서 쓰이는 매매, 횡보장에서 쓰이는 매매, 요 가장 큰 그림의 추세 속에서 매매할 수 있는 매매 패턴 세 가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플러스보다 네올 매매이다. 네올 매매는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에서 다 써먹을 수 있는 패턴이다. 이 세 가지와 이 네올 매매를 여러분들께 참여해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써먹으시면 돼요. 지금이 상승장이네? 오케이. 상승장에 써먹는 매매 패턴. 지금 횡보장이네? 아우, 지겹네? 횡보장에서 써먹는 매매 패턴. 이러한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네, 저는요,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올해 반드시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주식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것들은 하나하나씩 계속적으로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매매를 왜 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시려고 하시나요? 맨날 보면서 아우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죠. 아주 작은 것에서 행복을 좀 찾으셔야 돼요. 수익을 내서 와이프 명품백도 하나 사주고 그죠? 내 생일에 명품 가방도 하나 사고 아이들 좋은 옷도 입혀주고 가끔은 식구들하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저녁도 좀 먹고 자동차에다가 고급류도 그냥 가득 그냥 한 번씩 넣어주고 이런 재미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고요. 함께 공부하시면 반드시 하나하나씩 이뤄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 저 지금 5개월 됐어요. 저 주식한 지 10년 됐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거든요.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면은 아우 저 한 6년 했거든요. 어유 그럼 잘하시겠네요. 아우 뭐 수익 날 때는 수익이 나고요. 아이고 요즘엔 좀 어렵네요.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여러분 꾸준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장의 대응 전략들, 그 시장에서 어떠한 매매 패턴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주식은 뭐라고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대응의 영역이에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지?
아, 갭으로 상승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아,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 내려갔을 때, 갭하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러한 기준들을 잡아놓고 매매를 하시잖아요. 정말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해서 함께 공부하는 우리 노란톡방 지금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도 멋진 종목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톡방에 증권시장 처음입니다 하면서 들어오신 주린이 분들도 계신데 오래 하셨건 주식을 짧게 하셨건 우리 모두 같은 출발선상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꾸준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조언 삼아 들으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법 두 가지 다시 안내해드려요. QR코드 그리고 문자메시지 있습니다. QR코드는 저희가 화면 하단에 네모나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스마트폰 꺼내셔서 이 부분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나타나는 노란색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그곳이 바로 이정혁 차트 매니저의 노란톡방이고요. 우리 방송 중에 드리는 이런 QR코드 말고 다른 채널로 있는 이정혁 차트 매니저의 방은 없다는 점, 사칭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주의하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는 778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저희 공식 대표 문자 번호로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석자만 딱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링크를 발송해 드리고요.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내올 매매 기법 요하는 사례 중심으로 한번 복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세요. 자,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매매 뭐 기법이라고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해요. 왜?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다만 모르셨기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 나는 나이가 좀 많아 하실 수 있어요. 저 이제 주식시장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시장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교만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허하게 시장을 대하셔야 되고 막 감으로 매매하고 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에서 써먹었던 매매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내올 매매는 뭐냐 그러면 모든 장에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만 맞는 종목을 찾아내면요. 해서 하단에 침수 구간이 보여요. 조정의 구간이에요. 조정을 받는 중입니다. 절대 올라갈 때 안 따라 들어가요. 상단에 화살표가 보여요. 내가 판단이 좀 어려운데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홀딩하세요. 투자자님 홀딩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수한 다음에 뭐라고요? 5%, 7%, 10%에다가 자동으로 매도 설정을 반드시 해놓으셔라. 그러면 어떠한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아나였어요. 메디아나. 자, 실제로 우리가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이죠. 자, 보시면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평선, 거래량, 그죠? 추세선, 매집 기간들을 다 체크해서 대입을 했더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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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겠네. 째려보는 거예요. 자,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데에서 매수. 화살표가 뜨네요. 어머, 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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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겨워. 요때 상승폭이 작지가 않습니다. 얼마예요? 5%, 7%, 10%의 매도.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그랬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자,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자, 두 번째, 극동유화였습니다. 극동유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여기에서 3,540원에서 말이야. 여기까지 갔는데 말이야. 아유, 나는 이럴 때 안 들어갈래. 나는 올라갈 때 안 들어갈 거야. 왜? 나는 내올 매매로 잡을 거야. 어때요? 어머, 고점 찍어주고 이평선 확인하고, 그쵸? 어머나, 물이 차기 시작했네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그랬죠? 또 나오잖아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종목들을 선정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고점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려요. 고점에 들어갔으면 어이구 이거 내일 빠지면 어떡하지?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빠져봤자예요. 그죠?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하나 살펴볼게요. 엔텔스입니다. 엔텔스. 얘도요. 계속적으로 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리가 나오는 자리에서만 매수만 했더라도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죠. 특히나 이렇게 장대 양봉들, 급격하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 우리 놓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가 나왔을 때는 진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DTNC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우리가 매매 패턴 공부하는 것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고수님들은 꼭 이 DTNC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 나왔죠? 5%, 7%, 10% 나머지 물량 홀딩. 또 나오죠?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의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괜찮다니까요. 조금 빠져도 괜찮다니까요. 금방 회복합니다. 5%, 7%, 10%. 그죠? 자, 그런데 혼자 물차 있는 자리가 혼자. 이렇게. 혼자 물차 있는 자리가 있어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갈 것 같은데? 야, 이거 급등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매수하셔갖고 지금까지 수익 얼마나 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절대로 종목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 기준을 이탈하면 손절.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공부 조금만 하시면 돼요. 이거요. 더하기, 빼기, 요것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부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히든 종목 설명을 해 드릴 건데 히든 종목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노란톡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히든 종목으로 진행했던 우리 정다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너무 즐거워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안내입니다. 노란톡방 입장하는 법. 저희 방송 중에는 활짝 열려 있지만 11시 50분 방송이 끝난 다음에는 닫히니까요. 자, 정보 필요하신 분들 얼른 스마트폰 꺼내드셔서 여기 뜨여있는 이렇게 네모난 QR코드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캔이 잘 완료되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하는 링크가 나타나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되 이때 7788 숫자 4자리 적으시면 참여코드까지 입력 완료가 됩니다. 저희는 무료로 100% 항상 운영되는 단톡방이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시고요. 두 번째 입장 방법은 문자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이죠.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오늘 함께하고 있는 출연자 전문가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링크와 함께 안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참여 코드는 7788이니까요.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코너가 되겠습니다. 히든 종목 오늘도 두 가지를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전문가님 바로 알려주시죠. 자,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다 우리가 원포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은 바로 이름이 좀 길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되겠습니다. 뭐 췌장암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요. 세력들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고점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변곡점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거래량들이 왜 동반이 되었을까요? 그게 수상한 거죠. 얘네들이 췌장암에 관련되어 있는 뭐 진단키트가 상용화가 되었던 말던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내가 이 종목에 들어가서 5년을 가지고 있을 것도 아니고 10년을 가지고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 세력들이 100%의 수익을 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따라 들어가서 30에서 40%만 수익을 내고 빠져도 완전 땡큐베리 감사죠. 그죠? 수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봤더니 어머나 뭐예요? 굉장히 수상한 흐름들, 즉 뭐예요? 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 꼬리가 달리는 것들 누구 아니면 못한다? 세력이 아니면 못한다.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되었던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 기준가를 이탈을 시키지 않고 현재 뭐예요? 240일 이평선에서 계속적으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240일은 몇 년?
1년. 1년 동안에 사고 판 사람들의 무슨가? 평균가. 왜 그 자리에서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지금 수익 중이에요, 손실 중이에요? 손실 중이죠. 그죠? 근데 이러한 거래량을 개인이 만들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세력들 지금 손실 중이에요, 뭐 수익 중이에요? 최소한 수익 중은 아닐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략을 한번 해볼 거고요. 오늘 오전에 중요한 라인에다가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을 좀 그어봤습니다. 요 구간이에요, 여러분. 요 구간에서 우리가 함께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응을 할 테니까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대응가 확인하시고 진입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멋지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인데요. 이 월봉상에서도 제가 조금 수상하게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 거래량과 요만치의 상승폭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거든요. 아니, 야,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지면 아, 그래, 너희들 나갔구나 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무언가 계속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막 지금 모아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종목.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되겠습니다. 한동훈 관련주로도 엮여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췌장암 진단키트 상용화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의미 있는 거래량과 반등할 수 있는 기술적 구간에 진입을 하였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맞아요. 코나아이예요. 자, 이 코나아이는 우리 여러분 일전에 매매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한번 수익 냈다라고 해서 버리라 그랬어요? 아니죠.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가까지 안 가고 우리는 수익을 챙겼지만 우리의 목표가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시금 추격할 수 있는 자리가 왔을 때 추격에 들어가야 된다. 이미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왔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죠.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영업이익의 감소에도 빛난 매출이 다각화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세력의 흔적을 찾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 아이고. 보시면 어때요? 수상해요, 수상해요. 우리가 진입을 해가지고 이만치까지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는 한데 다시금 우리 매수가 근처까지 내려와주고 있어요. 어우, 땡큐 베리머치. 맞죠? 그래서 이 앞전에 있던 거래량들 체크하시고요. 유통주식수 체크를 해봤더니 요 확대되는 요 구간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때 매수했어요, 요때. 그죠? 이렇게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요 자리가 오고 있다. 내올매매 자리까지도 나오고 있다. 뭐예요? 그렇죠.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수익을 냈던 종목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응을 해봐야 되겠죠. 길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요 우리 꼬랑지 보고 판단했었죠? 요 꼬랑지 보고 판단했었어요. 그죠? 우리 꼬리다리를 내는 종목들 놓친 적이 없습니다. 맞죠? 굉장히 크게 한번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서 매매 진행하도록 하고요. 월봉상에서도 굉장히 밑에 구간, 우리 1봉이죠. 여기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오전 차트에서 이 구간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월봉상에서 보세요, 여러분. 아니, 이 구간에다가 어쩜 이렇게 이쁘게 가다 놓고 있느냐. 너무너무 수상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돌파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종목 바로 코나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코나아이는 안정적인 재무와 자사주 매각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고요. 수익 후에 우리가 추격의 자리를 좀 내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내올매매 자리까지 나왔다. 그리고 월봉상 조정 이후에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노란톡방에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 여러분 자리에 가자마자 오늘 또 진입할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코나 아이는 재공략 관점에서 오늘 히든 종목으로 주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